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바로 남양주시에 위치한 바로 어항공장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온 이유는요 바로 아마존에 사는 굉장히 크고 멋있는 어종인 바로 고대어들이 가득한 곳인데, 여기서는 수조를 굉장히 크게 뭐 3m에서 그 크기는 8m, 10m까지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고대어랑 물고기들을 전파하는 곳이기도 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자마자 여기 보면은 벌써 이게 뭐야, 이게 보이세요 여러분? 파쿠인데 지금 좀 이렇게 비춰서 좀 잘 보이진 않죠. 이거 남자의 그것을 좋아하는 그 그런 친구들. 아, 오 왔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사장님. 어 반갑습니다. 어 오랜만이에요. 오우 오 엄청 크네. 앉아. 하우스. 아이고 착해라. 저 여기 보면은 와 이런 거 아쿠아리움 가면은 보는 수조 그런 거 아닌가요? 아 여기 지금 수초가 그냥 자연에 그냥 있는데, 이렇게 대충 한번 싹 둘러보자면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대충 짐작하시나요? 아 이런 곳에서 지금 수조 직접 생산하시는 거예요? 네, 요즘에 저희가 큰 고기 좋아해서 계속 키우다가 네 수조 공장까지 오게 됐습니다. 역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사장님들이 있어야지 이제 시장이 커지는 거고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는 건데, 그 물고기나 이런 건 어디 쪽에 있어요? 저 안쪽에. 좋습니다. 오 이제 어항 만드는 곳인데. 네네네. 저 안쪽에 살짝 보이시죠? 와 여러분들 대박. 아 이렇게 수조를 만드시는 거구나. 네, 이제 저희가 사육하면서 호스로 물 빨고 막 물 먹고 똥물 먹고 했던 거를 너무 이제 속상해가지고 이제 시스템으로 아예 만들어서 이제 여가조가 내장되어 있는 네네 수족관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와 잠깐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사바나 모니터도 있는데, 어우 굉장히 큰 친구입니다. 이쁜 친구죠.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로 여기에 보시면 짜잔! 우와! 사장님, 네. 엄청난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이거 수조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m60 가로, 이 폭이 1m50, 높이가 1m. 그러면 대략 용량으로 따지면 몇 톤 나오겠죠? 아, 5톤 좀 안 나올 거예요. 와, 장난 아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물고기 왔으니까 제가 아는 것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아시죠? 대표적인 물고기, 피라루쿠. 엄청 많고요. 아루아나. 우와, 얘 색깔 미쳤다. 알비노, 알비노. 네. 얘는 무슨 아루아나죠? 얘는 이제 금룡인데, 골든 아루아나인데, 금룡이랑 청룡이랑 교잡해서 나온 고베라 그래, 고베. 고베 금룡. 아, 고베 금룡. 나이가 지금 거의 20살이 다 됐어요. 아, 진짜요? 네. 아, 2000년생이구나, 거의. 와. 그렇죠. 빨리 나와라. 내가 아는 척 해야 되는데. 아, 인디언 나이프 나왔다. 얘도 아마존 물고기죠? 얘가 이제 일반 인디언 나이프 아니고, 이제 레드 계열. 아, 색깔이 약간 네. 좀 황색 느낌도 나요. 굉장히 멋있고 좀 독특하죠, 여러분들. 이게 등이 튀어나온 게 기형이 아니에요. 원래 이런 친구들이고.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멀리서 좀 보여드릴게요. 사장님이 와 보이시나요? 장난 아니죠. 예. 오, 저 아는 거 찾았어요. 찾았어. 타이거 쇼베. 지금 한 5년 됐는데 사이즈가 잘 안 커요. 아, 진짜요? 원래 한 5년 키우면은 진짜 한 피라루쿠 많이 줘야 되는데. 제가 요번에 아마존 시장 가니까 여러분들 타이거 쇼벨이 메타급도 커지는데 실제로 식용으로 많이들 판매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현지니까 그런 거지 관상용으로 한국에서 많이 길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밥 달라고 막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 같네. 와 지금 보면 뒤에 불 꺼놓은 것들이 많은데, 우선 여기 앞에부터 천천히 보자면 네. 오, 오 미쳤어 이거. 쟤는 지금 제가 한 7, 8년 키우는 애죠. 와 진짜 멋있다. 이 비늘에 이제 빛이 반사돼서 이렇게 나오는 그 우아함이 최고치인데, 전 궁금한 게 있는데 홍룡, 그 다음에 금룡, 청룡, 그리고 이제 반자르 이런 것들이 네. 같은 종이잖아요. 근데 조금씩 보면 생김새가 다르던데 이게 왜 그런 거죠? 네. 나라가 이제 원산지가 달라요. 아 나라가 다른 거였어요? 네. 네네. 청룡은 인도네시아, 금룡은 말레이시아, 청룡은 인도네시아에도 있고 뭐 말레이시아에도 있지만 생각보다 이 종류가 있어. 아 그랬던 거구나. 근데 여러분들 제가 요번에 이 친구를 엄청 찾으러 다녔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아이스팟이라 해서 지금 이 친구도 한국에서 이제 관상용으로 많이 기르잖아요. 아마존에서 낚시로 굉장히 많이 잡고 좋아하는 그런 어종이거든요. 아, 떨어졌다. 아이스팟아 빨리 먹어. 오, 먹었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이구, 여기 돌돔이 있네요. 장난이고요. 이거 다트니요? 네. 지금 여기 보면은 가오리. 얘도 정말 인기가 많죠. 많이들 사육을 하시고. 요거 그거 아니에요? 혈액몬? 그냥 이제 혈액몬이랑 비슷한데 이제 마몬, 레드 마몬. 아, 마몬이라 하나요? 네. 어, 너무 귀엽다 얘. 여러분, 저 뒤에는 자이언트 보람이 홍전선이라고 합니다. 홍전선. 네, 전선할때 전선. 아, 이거 혹시 저거 아래 전선 달려서 그런 건가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꾸밈없이 그냥 바로 보여드리는 건데 그냥 멋있어요. 그냥 말로 표현이 좀 안 되고요. 좀 전체 샷으로 조금씩 보여드릴까요? 그럼 멋있지 않아요? 지금 한 번씩 딱 둘러서 볼게요. 여기 가이양이라는 친구 또 있네요. 얘도 알비노 같고 작아서 분리해 놓으신 것 같고. 와, 여과제. 저는 이런 거 보면 기분 좋더라고요. 생물 기를 때 겉 외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하는 게 좋은데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이런 업체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런 친구들 기르는데 여과가 잘 돼서 물이 계속 깨끗하다? 좋다? 이러면 기분 저절로 좋아지죠. 오, 이거 처음 보는 물고기다. 블랙베리 매티니스라고 하는 종류. 성어. 여러분들 매티니스 하면은 육식 어종이긴 하거든요. 피라나랑 굉장히 흡사한. 여러분들 여기 네, 위에 그렇죠. 지느러미가 굉장히 우아한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여기 암놈 한 마리 있어요. 아, 다 수컷이에요? 네. 아, 여기 지느러미가 다르네. 저기 뒤에가 핀이 짧네요. 여기 수추도 이렇게 하고 계시고 여기 잉어들이 있네요. 버터플라이 코이? 네. 맞죠? 네, 맞아요. 보통 이제 요 회색깔 나는 애 있죠, 저기. 네네. 쟤네들을 위에서 보면은 인면화라고 하는 거를 전 쟤네들 보고 그래요. 아, 여 친구요? 네. 걔를 위에서 보면은 얼굴이 딱 사람 얼굴 같이 생겨서. 아, 그 인면화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여기 사진 띄워드리면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혈액무예요? 네. 이게 혈액무는 다 커봤자 이만해요. 아, 이게, 이것도 많이 큰 거예요. 아, 귀여워. 아시죠? 청소물고기. 오, 얘도 멋있다. 여러분들 사실 청소물고기도 잘 보면 너무 이뻐가지고 하도 용한테 맞아갖고 진흙을 달라. 아이고, 착하게 살자. 그리고 이제 저쪽에 이제 숨어있는 애들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밴드도 다르고 네. 다 컸을 때 사이즈도 다르고. 그리고 요 이제 청소물고기 같은 애들은 이제 루테우스라고 하는 플레코예요. 플레코에서는 거의 끝판왕. 와, 제가 잘은 몰라서 이렇게 공감은 안 가지만 귀한 친구. 네, 되게 귀한 친구. 이거 요만한 거. 네. 처음 번식한 애들을 국내로 거의 다 받아갖고 지금 몇 년째 키우는. 아, 자, 그리고. 와, 아이스팟이다. 아, 이거 키우고 싶다, 진짜 아이스팟은. 피콕베스 유어들인데 한 20 좀 넘는 것 같아요. 이제 크면 클수록 이 발색이 황금색이 촤악 나요. 몇 센치까지 커져요? 얘네는 보통 한 50cm, 60cm.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얘는 엔젤피시죠? 네. 와, 엔젤피시도 생각보다 진짜 많이 커지네요. 여러분들 지금 얘네가 뒤에 있어서 그렇지 오, 이만한 엔젤피시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오우, 가오리들 있네. 아, 이쁘다. 알비노랑 노멀인 것 같은데 아오리가 입이 여기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먹이 주면은 잘 받아먹고 하고요. 독침이 얘네 아 여기 저기 있네. 가오리는 아시죠 여러분들? 독침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 왼손으로 만지시면 안 됩니다. 오, 가오리 피딩 한번. 이거 미꾸라지죠? 네, 미꾸라지. 자동으로 청소해주는 그 청소기 같네. 로봇 청소기. 로봇 청소기네. 그냥 쓱 가니까 미꾸라지 사라지네. 약간 그런 개념으로 먹습니다. 먹는 거 보이진 않죠? 무늬, 원래 무늬가 이 무늬고 쟤는 반전. 우와, 오 그러네. 네, 무늬가 반대로 돼 있죠, 색깔이. 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달라요. 아, 역시 참 특이합니다. 자, 그리고 아, 가 종류 드디어 있는데 오, 얘는 엘가에요 트로피칼이에요. 트로피칼. 주둥이랑 이런 체형들이 다 사람들처럼 좀 달라요. 얘는 거의 엘가 같아요. 주둥이도 짧고 두툼하고. 와, 엘가 새끼 같은 느낌. 메인 하이라이트인데 이제 여기 수조에 있는 친구들 먹이를 준다고 합니다. 불을 다 끄고 있는 상황이고요. 와, 근데 분위기가 기
기가 막힙니다. 저도 나중에 혼자 살게 되면은 하나 해야겠어요, 수조를. 와, 근데 이 수조 아래가 엄청나네. 오, 이거 뭐예요? 장어 대가리. 와, 실제로 얘네는 먹이를 다 삼키는 애들이라. 와, 와. 와, 야, 야, 잠깐만. 튀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튀어나오면 한 마리 가져가세요. 아, 정말요? 야, 한 마리만 나와라. 지금 애들이 밥 주는 걸 아나 봐요. 지금 사장님이 먹이를 들고 이렇게 가니까 보이시나요? 수조에 있는 애들이 다 열로 쏠렸는데 수척! 한 번에 괜찮죠? 와. 와, 난리 났다. 유리 안 깨지는 게 신기하네. 좀 앞에 가서 찍어야겠다. 나 무서워서 뒤로 지금 도망갔는데 순간적으로 입을 굉장히 크게 벌려가지고 빡 먹거든요. 아, 끝났다. 오, 야야야야야. 어이, 피라루크. 아유, 피딩 장면 이거 처음 보네. 이거 굉장히 역동적이고 와일드함이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와, 와, 네, 사장님. 네. 근데 이렇게 피딩 하고 나면. 지금 찌꺼기 장난 아닌데. 그렇죠. 이거 괜찮은 거예요? 저 찌꺼기들 때문에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네. 왜냐면 이렇게 한번 주고 나면은 또 물을 갈아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과조를 네. 무지막지하게 크게 만들어서 이 밑에 장착을 했습니다. 이거 영업 비밀이긴 한데. 미쳤다. 벌써부터 물이 맑아지는 이 기분 좋은 여과제들. 여과 시스템이 완벽하네요. 저희가 그래서 최대한 청소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좀 관리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게 찌꺼기가 바로 걸리면 이제 여기 안에 날아다니는 이물질들이 이 밑으로 내려와서 네. 걸리게 됐습니다. 아까 여기 왔을 때 물이 깨끗했거든요. 아,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거 깨끗해지는데 2시간 걸립니다. 빠릅니다. 근데 대표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이렇게 물고기들이 많으면 약간 과밀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괜찮은 거예요? 처음엔 과밀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처음엔 이 친구가 3병 많았어요. 5마리했어요. 아, 작았어요? 네. 키우다 보면은 피딩을 또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개월 만에 현재 사이즈까지 성장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더 어항이 꽉 차 보이는 느낌이 나죠. 그래서 좀 신기한 것도 있었는데. 네, 그래서. 더 큰 수조를 제작하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4m인데 몇 m 생각하시나요? 지금 저희가 만들 수 있는 사이즈로는 한 6m? 혹은 한 2m 정도 해서 얘네가 얘네가 크지 않도록 네? 네. 저희가 더 크게 클 수 있도록 더 큰 어항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방금 피라루가 빨리 좀 해가지고 물 튀긴 거 얘 들 알아들었네. 아. 지금 촬영 끝났는데 뭐 밥을 먹이시길래 신기해서 좀 촬영합니다. 보통 얘는 이제 물 위에 있는 거 많이 떠먹는데 아래 있는 것도 잘 먹네요. 아, 먹는 거 좀 보자 얘들아. 한번 먹어보세요. 와, 근데 실버하러 하나 엄청 크다. 아이고, 부딪혔어. 풍했쩡. 자, 먹으러 간다. 간다 간다. 아, 일단 간다. 간다. 어우요. 야, 멋있게도 먹네. 이렇게 긁어 먹네. 오, 야, 우아하게 먹는다, 홍룡. 원래 용들은 장어를 잘 안 먹는데 얘는 장어를 잘 먹어. 진공 청소기야. 저한테 할 거예요. 다들 먹으라고. 하나만 먹어도 배부르겠구만.